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카메라라고 해서 생체 모사형 카메라,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생체 모사형으로 만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광학계 그리고 이미 센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이 다양하게 있긴 한데 주로는 이제 카메라 연구를 합니다. 카메라 연구라고 하면 사실 학교에서 할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센서를 아주 넓게 촘촘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반면에 조금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펙이 일반 판매하는 제품보다 높은 건 아니지만 그 기능을 부여해서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 카메라에 없는 어떤 특수한 기능을 자연에서 찾아서 모방을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두 페이지만 마켓 포캐스트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카메라 모듈 시장, 이미지 센서도 있고 모듈이 있는데 이 카메라 모듈 시장은 아시다시피 계속 증가합니다. 연 평균 성장률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한 8.2%,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못해도 한 5%씩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시장 선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더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지가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한 가지로 사람들이 뉴로모픽 센싱 및 컴퓨팅 뭐 이런 쪽으로도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컴퓨터 내에서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끔 하고자 하는 기술들이라고 본다면 그게 이제 어디에 응용될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별로 봤을 때 무인 이동체 쪽에 상당히 시장이 넓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인 이동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무인 이동체에서 어떤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이 데이터를 획득한 걸 가지고 어떤 별도의 통신 없이 디시전 메이킹을 할수 있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려면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과 합쳐져서 좀 발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 그냥 요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게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체 모사형 카메라는 생체 모사형 포토닉스 기술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생체 모사형 포토닉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옵틱스 앤 포토닉스라고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국제과학회에서 발간하는 일종의 잡지 같은 건데, 이 잡지에서 이제 바이오 인스파이드 포토닉스라는 걸로 해가지고 몇년 전에 이제 특집호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특집호를 실었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표지에 있는 그림 자체가 상당히 어색한 그림이 있는데요. 요거는, 요 사진은 이제 사실은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찍은 건데, 나중에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되면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요 바이오 인스파이드 포토닉스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그잼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트럭처럴 컬러라고 해서 이제 구조색. 구조색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비 날개가 아주 형형색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깔들을 띠는데 이 색깔들이 염료나 안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구조에서 나오는 거고 이 구조를 잘 착안을 하면 우리가 바이오 센서라든지 휴미디티 센서 뭐 이런 식으로도 센서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어댑티브 컬러가 바로 요그 문어의 그 위장색, 문어가 이제 색깔을 엄청나게 다채롭게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뀌고 그다음 안에 라이소스가 없는데도 어떻게 잘 바뀌는지를 모사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사형 디스플레이에 응용하려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게 뭐죠?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데 이 빛을 내는 부분이 아주 밝게 빛나는데 어떤 구조가 채택돼 있길래 이렇게
밝게 빛나는지를 모사를 해서 이제 조명 산업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에너지 센서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비전 시스템이고, 비전 시스템이 바로 그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걸 모방하는 이유는 자연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더 최적화된, 환경에 최적화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최적화된 환경에 맞춤형 어떤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는 거와는 다른 기능, 혹은 기존에 있는 것과는 그것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게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합니다. 비전에 대해서 다루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에 있는 눈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연에는 이제 눈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카메라형 눈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다른 말로는 단일 렌즈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라든지 물고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 저희가 이제 사람하고 눈이 비슷하다. 렌즈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이미지 센서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카메라형 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이제 겹눈입니다. 겹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주 작은 눈들이 그 혼눈들이 아라리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눈들이 생각보다 자연계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거의 한그 동물 종 중에서 80%는 이런 눈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고민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눈들도 모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생명체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라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잘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연구를 해보면 이걸 응용한 그 신개념 카메라 혹은 신개념 어떤 이미징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걸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단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 눈을 잘라보면 이런 거는 우리 이제 그 안과에서도 많이 볼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과학책에서도 많이 보이는 건데요. 여기에 렌즈가 있고 이 뒷면에 이렇게 레티나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눈인데 사실 이 사람 눈하고 유사한 형태의 눈들이 한 다섯 가지 종류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겹눈인데 겹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건 이 겹눈도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한 10가지 또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차이가 있다는 게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하고 물고기하고 눈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생겼는데 거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면 사람은 이제 지상에 사는 거고 물고기는 이제 물 속에 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광학으로 봤을 때 굴절률 우리가 통상 그 굴절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이런 굴절률이 공기에서는 1인데 물에서는 1.33으로 공기보다 좀 크죠.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같은 렌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서는 초점거리가 짧은 데 반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물속에 사는 애들은 렌즈의 곡면이 더 커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렌즈의 곡면이 크다 보면 다시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 초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사람은 약간 이렇게 길쭉한 형상이고 물고기는 조금 더 동그란 형태로 초점을 맞을 거라는 거는 쉽게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은 이제 초점거리를 조절할 때 이게 렌즈의 곡면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근육을 당기는 거죠. 근육을 서로 당겨가지고 곡률이 조금씩 변화하게. 근데 물고기는 이미 동그랗기 때문에 곡률을 바꾸는 게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물고기는 곡률을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곡률을 바꾼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아니라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왼쪽에 그 동영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동영상으로 그 앵무조개가 있는데 이 앵무조개도 눈이 있습니다. 요 옆에 이렇게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얘는 이제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원시적인 생명체에 대해서는 렌즈까지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핀홀로 되어 있고 이게 핀홀 카메라랑 좀 비슷합니다. 화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오늘 저녁에 가리비를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리비입니다. 가리비도 눈이 있습니다. 가리비는 눈이 얼마나 있냐면
거의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0개 정도 아주 작은 눈들이 이 외주변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모든 방향을 이렇게 잘 관찰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뭐그 물체가 나타나면 그걸 피해야 되거나 이제 먹으러 가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할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리비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눈이라는 건 결국 렌즈가 있다라고 보면 렌즈의 초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가리비 눈이 이렇게 작게 되는 이유는 이 뒷면에 거울이 있습니다. 미러가 있어서 뒷면의 거울이 빛을 반사를 시켜서 초점을 오히려 그 거울보다 안쪽에 맺게끔 해서 훨씬 컴팩트한 사이즈의 영상을 획득을 할 수가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소형 카메라라는 거를 디자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2018년에는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사이언스지에 보고가 한번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이 구조를 잘 모사해서 이미징 시스템, 3차원 이미징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용된 사례가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저널에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눈이 뭐가 가장 좋냐라고 하면 독수리 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독수리가 눈이 좋을 거다 했는데 독수리가 눈이 좋다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그 해상도, 픽셀 피치가 상당히 촘촘합니다. 픽셀 피치가 촘촘한데 픽셀 피치가 촘촘한 것 이외에도 이그 레티나 있는 영역이 약간 곡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곡면이 마치 그 렌즈와 비슷한 역할을 해서 가운데 보이는 물체를 확장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가 확장되는 것처럼 돼서 원하는 물체, 내가 보고 싶은 물체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매그니피케이션이 되는 걸로 볼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그 조금 더 기능이 있는 카메라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류들, 꼭그 맹금류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류들은 사실 UV를 볼수 있게 되어 있는데 UV를 볼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이 볼 때는 이 먹이와 주변부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새가 볼 때는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들은 비단 몇 개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이런 그 개체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냥 단순히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라 눈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들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그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조류는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을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이그 철새들이 비행을 할때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가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양자적인 이론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최근에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마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미지 센서, 우리가 이미지, 만드는 이미지 센서와 그다음 카메라, 그 카메라의 구성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눈하고 상당히 닮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 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렌즈가 있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그 레티나. 이 레티나에는 이제 라드랑 콘이 있는데 콘이 이제 그 RGB를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펙트럴 리스폰스가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을 구별할 수 있고요. 이제 라드는 조금 인텐시티가 넓어서 얘가 이제 그 명암을 잘 인지를 할수 있도록 이두 개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운데 부분에는 RGB 그 콘이 많이 있고 주변부로는 이제 라드가 많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미지 센서도 여기 이제 렌즈 컴포넌트들이 있고 여기 몇 가지 그 구성품들이 있은 다음에 이 뒤에 이제 그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실리콘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RGB를 구분을 하려면 이 위에 이제 컬러 필터가 있고요. 이 컬러 필터들이 있어서 이것들로 이제 색상을 구분해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인프라레드 컷오프를 할수 있는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리콘이 흡수를 이제 1100나노 정도까지 흡수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커팅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게다가 이제 그 컴피티션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이미 센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 센서의 픽셀 사이즈가 한 0.7 마이크론 정도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계에 있는 콘의 거의 작은 수준보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픽셀 사이즈나 덴시티 입장에서는
사람은 상당히 오히려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직 그러니까 개선을 할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렌즈 같은 게 있는데요. 렌즈 시스템은 사실 사람이 훨씬 간단하다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잼플이 뭐가 있냐면,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라고 하면은 보통 카툭튀라는 말을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카메라 범프라고 하는데, 이 카툭튀가 나오는 이유가, 렌즈가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렌즈가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면에 사람은 렌즈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니라 일반 카메라라고 치고, 그러니까 광각을 구현해내려고 하면 통상은 이제 그 어한렌즈라고 해서 피쉬아이 렌즈를 착용을 하는데요. 이 피쉬아이 렌즈는, 이제 7에서 13매 정도의 렌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렌즈 구성보다는 훨씬 더 많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에다가 기능을 뭐라도 하나 더 부여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광학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학계가 왜 복잡해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메인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렌즈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렌즈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초점면이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빛이 이쪽 측면에서 들어올 때의 초점면은 여기입니다. B 위치. A가 아니라 B인 거죠. 그러니까 요 면들을 다 이렇게 해보면 초점면이 사실은 이렇게 공면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패치 바이어스 필드 커버처라고 하고 상면 완곡이라고 하는데 이 상면 완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평평한 이미지 센서에 단순히 렌즈 하나를 부착을 하게 되면 가운데에서는 초점이 잘 맞지만 이 외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초점이 안 맞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 눈은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동물의 눈은 레티나가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점을 잘 맞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렌즈가 단순히 하나의 굴절류를 갖는 걸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렌즈의 굴절률이 이제 서서히 바뀌는 형태로 이제 그레이디드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런 렌즈 구성으로 통해서 초점면을 각 색깔에 따라서 동일한 위치에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냥 렌즈가 호모지니어스한 굴절률을 갖는다면 이게 이제 그 빛의 분산 성질에 의해서 꺾이는 각도가 다 파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수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요런 두 가지 구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 눈은 물체를 그냥 단순히 렌즈 하나로도 잘볼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런 게그 중요하다는 걸그 업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도 알고 있어서 이 곡면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센서가 있다면 렌즈의 구성을 훨씬 더 간단하게 할수 있고 카메라 모듈 전체를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게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소니가 이제 사실 이미지 센서의 최강 업체잖아요. 이제 소니도 이제 곡면형 이미지 센서를 이미 2014년에 릴리즈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7년에 또 릴리즈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지금 상용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공정상의 관점에서 수율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듈을 전체를 작게 하는 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따르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이게 이제 곡면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애플에서도 이 곡면형 이미지 센서와 나머지 구성품을 통해서 훨씬 더 컴팩트하게 카메라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특허 같은 것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벌써 요 특허 자체가 지금 2016년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곡면형 이미지 센서가 한번 판매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체 모듈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이그잼플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 입장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곡면을 만들면서도 이 곡면이 약간씩 튜닝될 수 있게 해서 카메라 모듈에서 일종의 뭐줌 기능을 갖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곡면을 아주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와이어라는 어떤 심 물질을 활용을 했는데 이런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곡면이 될수 있는 그래서 마치 사람의 눈을 거의 동일하게 만든 것 같은 논문이 나왔었고 요거는 이제 2020년에 이제 논문이 네이처지에 보고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 렌즈, 일반 카메라 시스템, 그 적당한 화각을 갖는 카메라 시스템의 렌즈를 한 3개에서 6개까지 쓴다고 한다면 피시아이 렌즈는 아까 얘기 드린 1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고기 눈을 보면 물고기 눈은 렌즈가 딱 하나만 들어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구 형태의 렌즈의 가운데가 이제 굴절이 매우 크고 옆으로 갈수록 서서히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그 그레이디드 인덱스 렌즈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져 있는 레티나가 있으면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나 이쪽에서 들어오나 계속 초점을 맞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컴팩트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만든 카메라 대비해서 요런 그 아쿠아틱 비전을 모방한 카메라를 만들면 거의 길이 랭스 입장에서 한 6.3%, 100% 대비 6.3%니까 상당히 작고요. 랭스뿐만 아니라 사실 볼륨으로 보면 훨씬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륨도 작아지면서도 동일한 필드오브뷰를 갖고 그다음에 애버레이션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곡면으로 어떻게 이미지 센서를 만드느냐라는 게 사실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그 전체적인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플렉서블 디바이스를 만들 때 트랜스퍼 프린팅이라고 해서 아주 얇은 멤브레인으로 반도체 공정을 한 다음에 이 반도체를 얇게 떼어내서 이제 원하는 곡면에다 붙여내는 이런 공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거를 그대로 채택을 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모듈로 만들면 이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도 잘 찍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특성들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단순히 그 완전히 고공유를 만드는 거는 아마 그 상용화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릴 테니까 그러면 약간의 저공률인 데에서도 가능하냐라고 보면 저공률만 되더라도 원래 여기 A번에서처럼의 렌즈 구성을 가져야 됐던 게 이제 F번처럼 훨씬 해줄 수가 있습니다. 렌즈의 개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산업적인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그잼플은 제가 이제 단순히 렌즈만 보여드렸는데 렌즈 말고도 다른 것들, 그 다른 컴포넌트들을 모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갑오징어인데요. 갑오징어는 이제 커틀피쉬인데 이 커틀피쉬의 눈은 좀 독특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눈의 이 어퍼처, 우리가 그 동공이라고 하는 게 모양이 W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W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갑오징어는 아주 얕은 물에 사는데 얕은 물에 살면은 그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조도가 위쪽은 상당히 높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도의 언밸런싱한 상황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위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좀 최대한 차단을 하고 아래쪽 빛을 더잘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요 뒤에 픽셀들이 덴시티가 유니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운데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는 아주 촘촘하게 라인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영역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만약에 그 전부 다 하이 레졸루션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이 레졸루션인 거는 늘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거나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영역만 훨씬 더 촘촘히 본다. 그런 것들로 이제 관심 있는 영역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요 안쪽에 그 폴라리제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그 폴라리제이션 필터 같은 게 장착이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빛이 물 안으로 들어올 때 애초에 약간 파셜리 폴라라이즈된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들을 영상을 훨씬 더 컨트라스트가 높게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합쳐보면은 결국 이 목적은 내가 원하는 물체만 훨씬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고 싶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리얼 라이프에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냥 일반 차량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로 만약에 물체를 본다라고 하면, 일반 그 물속이 아니더라도 밖에서도 선라이트가 강렬할 땐 조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조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그 폴라리제이션 노이즈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언밸런싱한 상황을 이제 그 W shape 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덴시티 픽셀 어레이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만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고해상도로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폴라리제이션 필터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노이즈 같은 거를 훨씬 제거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처리를 할수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컴퓨테이션 로드가 있다는 거고,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에너지를 또 사용을 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없이 하드웨어 입장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example인데,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트래킹을 해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얼마나 잘 캐치했냐를 이제 confidence value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런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 동그란 그 어퍼처를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컴피턴스가 낮아지거나 아예 인식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라이트 밸런스를 이미 한번 맞춰주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오브젝트를 그 트래킹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지난달에 이제 사이언스 로보틱스라는 저널에 이제 게재가 됐고요. 그 다음, 컴포넌트들을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가 한건 아니지만, 렌즈를 조금 더 튜닝을 하는 가능성이나 아니면 어퍼처를 조금 더 튜닝을 해가지고 카메라에서도 훨씬 더 능동적으로 어떤 물체를 포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연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것처럼, 이미지 센서를 이렇게 공유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 센서로 공유를 조절을 하게 되면, 이미지 센서의 공유와 그 다음 렌즈와의 거리와 그 다음 렌즈의 공유를 조절하면, 이세 개의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래는 요 정도 해상도로 물체가 보이다가 원하는 부분만 확대해서 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그 기능을 훨씬 크게 하는 거죠. 원래 일반적으로 줌 기능을 갖는 어떤 렌즈 모듈을 보면 렌즈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렌즈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도 훨씬 더 컴팩트한 구성으로도 매그니피케이션을 훨씬 크게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다음 게 겹눈입니다. 겹눈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운드 아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모기인데요, 모기. 모기의 눈에 이제 그 얼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사실 그 머리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눈이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획득하는데 이 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요 렌즈는 하나가 직경이 한 20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20마이크론 안에 아주 작은 돌기들이 있는데, 이 작은 돌기들은 빛의 흡수를 훨씬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어쨌건 이 20마이크론 정도 되는 이 마이크로 렌즈 하나에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들어올 때 이제 이 레돔 감관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그 마이크로 빌라이라고 하는 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포톤 카운트라는 일렉트론으로 이제 그 전달이 되고,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되고, 이게 옵틱 너브를 통해서 이제 그 뇌로 전달이 됩니다. 요 구성 자체가 요 하나하나를 이제 혼눈이라고 할 거예요. 이 혼눈 하나하나가 여러 개의 다발로 되어 있는데, 이 다발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분포하냐에 따라서 필드 오브 뷰가 결정이 되는 거죠, 화각이. 그러니까 넓게 공면을 분포를 하면 그만큼 넓은 화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구조가 이제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스몰 폼 팩터를 가지면서도 넓은 화각을 가지려면은 아마 이런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그 광학을 하시는 분들은 직관적으로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평판으로 되어 있을 때 렌즈 구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저런 컴파운드 아이 이미징을 할수 있는지 같은 걸 하는데, 문제는 이제 평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필드 오브 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 모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반구면으로 하려면은 밑에다가 이제 그 카메라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배치하는 건데, 카메라를 일일이 하나하나 배치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프로세싱을 하는 유닛 자체가 너무나 그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카메라를 겹눈 구조로 모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가 제일 드로우백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그 렌즈와 리셉터가 하나의 유닛인데, 유닛이 이렇게 반구면에 배치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복잡한 그
3차원 렌즈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센서 자체가 평판이다 보니까 여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웨이브 가이딩 유닛이 따로 필요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게 지금까지 뭐 개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계속 난관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컨소시엄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미지 센서를 그 아예 공면으로 그러니까 슬라이스를 한 거죠. 아, 한쪽 방향으로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공면에다 붙이면 그래도 최소한 한쪽 방향으로는 한 180도 화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반대 방향으로는 60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한쪽으로는 화각이 넓게 만들었고 이게 보시면은 예전에 그 삼역충은 이제 물 속에서만 이렇게 이 수평 방향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볼 필요가 없었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겹눈이 이게 원시 겹눈의 형태인데 이것과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리포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제가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유사하게 스트레처블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그냥 전자 소자들을 어레이로 배열을 하고 이 어레이가 있는데 그 어레이의 픽셀하고 픽셀 사이를 이제 그 금속으로 연결을 하지만 그 사이를 이제 그 폴리머 고분자로 이렇게 그 감싸고 이렇게 늘리면 늘어날 수가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통상 스트레처블 일렉트로닉스 기술인데요. 최근에는 LG나 삼성에서도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기술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제품으로는 나오지 않았고요. 삼성이나 LG에서 이제 보통 이제 과제라든지 내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이렇게 늘리는 디스플레이인데 그때 늘릴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늘어나냐라고 보면 주변부를 이제 폴리머로 매립은 시키는데 내부에는 구성품들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늘어날 여지가 있는 약간 스프링 모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랑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어레이를 이미 센서를 두 개를 둘다 말랑말랑한 소재로 만든 다음에 붙이고 그걸 이제 그 기계적인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공면으로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학 구조와 이제 미케니컬 모델링인데 둘다 해야만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까 그걸 만족하게 하는 어떤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붙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평면인 상태고요. 평면 상태에서 렌즈 밑에 이제 픽셀들이 이제 배치하는 형태가 되겠고, 요거를 이제 그 일종의 플루이딕 챔버 같은 데다 넣어놓고 여기에서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밴딩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굳히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맨첫 장에서 그 옵틱스 앤 포토닉스 그 잡지에 나왔던 그 사진인데요. 요게 이제 총 180개의 혼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80개의 혼눈이면은, 자연에 있는 곤충들 중에서 조금 저등한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혼눈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 개체가, 제일 큰 개체가 이제 잠자리인데요. 잠자리가 한 3만 개 정도의 그 혼눈들이 분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 제가 이제 그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오브젝트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게끔 이제 영상이 획득이 되고, 그게 이제 광학적인 모델링하고도 거의 유사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가운데 있으나 왼쪽에 있으나 오른쪽에 있으나 다 거의 그 애버레이션 없이 그대로 영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카메라는 이제 그 화각 입장에서는 160도, 180도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더 넘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있죠. 들고 이렇게 그 들고 다니는데 전면을 다볼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전면을 다 보는 거는 양쪽으로 이제 그 휘셔의 렌즈가 있는 거고요. 왜곡이 좀 심하긴 합니다. 이게 양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은 좀 왜곡이 좀 심한 편이고요. 왜곡을 줄이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메타나 플리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소한 한 8개 정도의 개별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개별 카메라가 다 피시아이 렌즈 구성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벌키하죠. 렌즈가 이렇게 많은데 한 50개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렌즈랑 렌즈 사이 이 옆면, 이런 데는 이제 다 비는 거죠. 가까이 있는 영역은 캐치를 할 수가 없고 상당히 벌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차량, 아주 큰 차량에다 붙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사용할 아주 작은 소형 객체, 소형 비행체라든지 이런 데에는 에너지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장착할 만한 카메라가 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주로 비행하는 곤충들이 전부 다 이런 겹눈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겹눈 구조를 도입을 한다면 훨씬 더 컴팩트한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그 이그잼플 중에 하나가 그럼 자연계에는 과연 180도를 넘어서는 화각을 갖는 개체들이 있는가? 카메라 하나로. 그것들을 좀 찾아보면 다행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네, 겹눈의 종류가 이제 비, 버터플라이, 뭐 로버플라이, 뭐 멘티 슈림프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화각이 이제 180도가 넘어가는 개체들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피들러 크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피들러 크랩이 이제 농개인데요, 농개. 갯벌에 살고 있고요. 갯벌이 이제 넓은 평면을 호리젠탈 플레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넓게 한 번에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구조상의 이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 올라올 때도 보시면은 늘그 윗방향을 같이 향하고 있죠. 늘 윗방향을 향하고 있고 거기 주변부가 전부 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겹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한 360도를 볼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다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런 렌즈들이 이 안에 있는 그 혼눈이 이 렌즈의 이 윗면이 이런 농계들만 플랫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계가 이제 플랫한 서피스를 가지고 그다음 안쪽에는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렌즈인데도 평면이면서도 이미징을 할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농계는 그 인터타이달 존 그러니까 조간대라고 해서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나왔다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환경이 있어요. 왼쪽에는 이제 그물 밖에서만 사는 애고 이쪽에는 이제 물 안쪽에만 사는 애인데 얘네는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가 렌즈가 있으면은 초점면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절률이 바뀌기 때문에 초점면이 바뀝니다. 이 차이가 있어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거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거나 하면은 일단 처음엔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평평한 경우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물속에 들어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윗면이 제일 평면이고 점점 곡면으로 가면서 굴절이 서서히 바뀌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초점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하면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거의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간대에 서식하는 농계가 물 속하고 물 밖에서 둘다잘볼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반면 비단 그냥 그 농계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펭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수륙 양용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동물들에게서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디테일들은 좀 생략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흐름으로 보자면 먼저 이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광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었을 때 제일 괜찮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냥 코팅이라든지 뭐 이런 공정을 하면은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그 구조에 대해서 광학적으로 실제로 진짜 초점면이 맞는지 같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혼눈이라고 하면은 위에 렌즈부와 그 다음 이미지 센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렌즈와 이 픽셀을 거의 모사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고요. 이 픽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포토다이오드인데 이게 얇은 멤브레인으로 해가지고 잘그 집적을 할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이제 그 구면에다가 감싸야 되는데 구면에다 감싸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그 키리가미 기술입니다. 키리가미는 이제 처음에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에다가 이렇게 감싸는 거죠. 마치 이렇게 지구본을 이렇게 감싸듯이. 그래서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랩에서 만들면은 픽셀들 하나하나를 다그 밑에다 붙여야 되다 보니까 마이크로 렌즈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지만 이미지 센서까지 포함하려면 좀 복잡하죠. 왜냐면 전기 배선도 뽑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전기 배선 뽑는 것까지를 이런 식으로 크레바이를 모사한 카메라를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테크니컬한 부분은 이제 혹시 질문에서 나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진짜 처음에는 360도
파노라믹 비전을 찍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저희 카메라를 두고 이제 오브젝트를 이곳저곳에 다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배치를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그 원하는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속이랑 물밖에서 된다는 거를 보려면 원래 이제 그냥 렌즈 같으면은 한쪽에서는 잘 보여도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이미지가 블러링 돼야 된다는 걸 저희가 광학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저희가 만든 카메라를 반만 물속에 담굽니다. 물속에 담그고 위와 아래에 오브젝트를 두고서 영상을 찍었을 때 거의 동일하게 찍힌다라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그 이런 걸 모사를 하면 그 넓게 볼수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무관하게 계속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만드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이그젠플이고요. 이 이그젠플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뭘더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미래 비전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재료적인 관점에서나 기계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굴절률이 조금, 그 굴절률의 디스트리뷰션이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튜닝이 될수 있으면 좋습니다. 메케니컬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3차원 형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이제 앞으로 미래형 카메라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이제 워낙 이그젠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그젠플들에서도 포착하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카메라를 개발할 수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의 축은 이제 그 비주얼 프로스테리스, 그러니까 보철 같은 거 삽입하듯이 이제 그 인공 안구로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이런 데에도 곡면형 이미지 센서를 넣는 것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은 미케니컬한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하려면 뭐 우리 몸이 전부 다 곡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좋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뉴로모픽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전부 다 렌즈와 레티나만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 뒷면의 비주얼 코르텍스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서 디시전 메이킹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 모사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카메라가 앞으로는 계속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시로 나오는 것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이거는 이제 서울대랑 공동 연구를 했던 건데. 여기 이제 그 레티나가 있고 이 액션 포텐셜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숏텀으로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또 다음 인풋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나씩 공간적으로 계속 인풋을 지속적으로 주면은 그 아웃풋이 점점 좀 증가를 하면서 어느 순간 스레스홀드를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아이그 시스템에서 아 얘가 지금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노이즈 인풋들을 주고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어떤 모양이냐 그랬더니 이제 N자라는 모양이더라라는 걸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뭐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라는 물질과 PV3D3라는 물질을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면 대략 이런 리스폰스를 갖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모사하는 일들은 요거는 이제 연세대랑 홍콩에서 같이 공동 연구로 진행한 건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명암을 인지를 할수 있잖아요. 명암을 인지를 하는 거는 라드랑 콘이 각각 그 비주얼 스레스홀드를 다르게 갖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레스홀드가 다르기 때문에 CMOS 일반 카메라의 그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대비가 한 70dB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모사하는 형태로 하면은 한 160dB까지 이제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연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할 때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어떤 요거에 맞춤형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레스홀드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형상과 좀 유사한 형태의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라드랑 콘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셀들을 만든다. 뭐 이런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일들이 계속 발전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뉴로몰픽이라는 건 뉴로몰픽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그 신경계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서 착안해서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라고 본다면 시각 시스템은 비주얼 콜텍스를 모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 눈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이제 겹눈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아까 렌즈의 구조와 이미지 센서의 구조가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뒷면에 신경 있는 단에서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분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있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순한 형태의 좀그 겹눈 분포에서는 좀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겹눈에서는 모션 인식, 그다음에 물체 회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한 몇 개의 레이어에서 해석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일한 개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그 오징어인데, 오징어들이 이제 얕은 물에 사느냐 깊은 물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이 비주얼 그 프로세스를 하는 데 사용되는 뇌의 양이라든지 그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전부 다 다릅니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미 밝혀진 것들을 잘 스터디를 해서 그거를 모사해서 원하는 형태의 어떤 비주얼 태스크를 그때그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에 그 뉴로모픽 컴퓨팅 그 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응용 시장이 무인이동체에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빠른 이동을 하면서도 빠른 디시전 메이킹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아마 계속 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이런 생체 모사형 카메라에 대한 연구는 대략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진행이 활발히 되고 있고요. 2008년에 공면형 이미지 센서가 이제 네이처지에 보고가 되면서 그다음에 다음 버전 다음 버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람 눈 형태를 모사한 카메라, 그다음 겹눈을 모사한 카메라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이게 2020년까지인데 사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에도 꽤나 많은 연구들이 계속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하다 보면 미래형 카메라, 미래형 그 이미징 시스템에 대한 그 어떤 아이디어도 잘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예, 그 김장선 대표님이 이제 여러 동물의 렌즈와 카메라 이해하실 수 있었네요. 2~3년 내에 상용화 가능한 어댑티브한 렌즈와 리폼업한 렌즈 관련 개발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광학 시스템 쪽으로 완전히 그 전공은 아닌데, 그냥 그제 생각에는 어댑티브한 거는 사실 지금 그 저기 뭐지? 그 튜너블 렌즈는 이미 상용화가 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렌즈의 커버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적용한 카메라 모듈은 사실 개발이 그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카메라 모듈로 해서 되려면 튜너블한 렌즈가 지금은 이제 안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리퀴드가 있고 리퀴드를 계속 조절을 해서 하는데, 이게 수명이 그 일반 딱딱한 렌즈보다는 수명이 제가 짧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명이 안정적이면서도 좀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튜너블 렌즈가 있으면 아마 그게 좀잘 적용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제 생각에는 몇 개의 컴포넌트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렌즈 시스템이 있으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프리폼 렌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프리폼 렌즈가 사실 그 이런 그 자연 모사형 카메라 같은 데랑 같이 연동돼서 그 적용되기가 상당히 좋은 분야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자연에 있는 눈들이 다 그냥 그 뭐랄까 형상이 이제 구면인 것들보다 보통 이제 비구면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프리폼 형태로 되어 있는 렌즈 컴포넌트들이 좀잘 합쳐지면 조금 발전 방향이 많이 그 상용 제품들이 좀 많이 판매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면형 이미지 센서가 2014년에 이제 소니에서 처음 릴리즈를 했으니까 이제 아직 그 10년 거의 가까이 됐는데 아직 상용 제품으로 안 나와서, 이게 나오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에 맞춤형 렌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이미지 센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드는데요. 사실 그 기존의 사람들이 상용 제품으로 만드는 이미지 센서는 이제 위에 아주 작은 픽셀로 포토다이오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시몰스 그 서킷이 있고, 걔네들이 그 위아래로 이렇게 스태킹된 형태로 이제 아주 하이 덴시티, 하이 레졸루션으로 이제 그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어렵고, 저희가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실리콘 웨이퍼 중에서 이제 SOI라고 해가지고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웨이퍼가 있는데,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웨이퍼의 윗면에 있는 실리콘 멤브레인으로 이제 얇습니다. 두께를 이제 주문 제작을 할수 있는데 한 1마이크론 정도 되고요. 1마이크론 정도 되는 그 실리콘 멤브레인의 위에다가 이제 도핑을 한 다음에 PN 도핑을 하고 일종의 그 NIPIN 포토 트랜지스터를 만듭니다. 포토 트랜지스터가 이제 어레이로 되면은 그게 이제 그 CMOS가 없더라도 패시브 메이트릭스 타입으로 이제 구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 메이트릭스 타입으로 만들고,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곡면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멤브레인만 따로 떼어서 이제 플렉서블한 기판에다가 붙이면 이제 곡면형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픽셀들은 전체 이제 한 수백 개 정도의 픽셀이 되게 되는 거고요. 수백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획득을 하면 레졸루션이 떨어지는데, 통상 이제 연구하는 영역에서는 그 레졸루션을 높이려고 이제 스캐닝 프로세스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획득을 하고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한번더 찍고, 이동해서 한번 더 찍고, 이렇게 해서 한10 by 10 스캐닝을 하면 그 해상도가 이제 100배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미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반려봇의 그 적용 가능한지랑 적용 시 차별점, 가성비 등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반려봇은 전혀 생각을 못 해봤어요. 반려봇이라는 게 만약에 일반적인 로봇의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발전 방향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런 그 지능형 카메라, 저희가 지금 오늘의 발표에서는 주로 광학 구조와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뒤에는 이제 이미지 센서와 그다음 이제 뉴로모픽 컴퓨팅이 같이 연결이 될 텐데, 이 연결되는 이런 그 시스템 반도체까지를 포함한 요런 카메라 모듈은 그 가장 그 시장이 높은 시장이 무인이동차와 그 다음에 로봇입니다. 왜냐하면 로봇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반려봇도 마찬가지로 이 반려봇들이 움직이고 행동을 하고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할때어그 여러 가지 의사 그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을 하려면 이런 그 지능형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이 지능형 반도체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동물처럼 간단한 광학계가 있으면 로봇의 이제 모듈에서의 그 부피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미래에 아마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상용화까지는 전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지 센서라는 게 사실 그 일반 개인이 상용화를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제조 설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기술들을 이제 전부 다 특허로 클레임을 하고 있고요. 이 특허로 클레임을 하는 것들이 실제 그 제조사에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는 그런 변형 특허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 몇몇 대기업하고 지금 같이 이제 산학 협력 과제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제품용으로 응용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랑은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될 수 있는 카메라로 아까 제가 이용한 겹눈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랑은 이제 의료용 그 뭐라고 하죠? 구강 스캐너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소형이면서도 3차원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는 이걸 이제 그 공장에서 원하는 물체를 훨씬 더잘 감지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진 않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까 잠깐 시각혁명 예.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앞으로 개발하는 방향은 아까 그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렌즈와 이미지 센서 그리고 컴퓨팅까지를 같이 통합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판단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그 너무 많은 파트를 알아야 돼서 연구실 자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많은 동료 연구자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잘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